추운 겨울 날씨에 실내 생활 체육으로 각광받고 있는 스포츠 종목이 바로 배드민턴입니다. 최근 마포구에서도 배드민턴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마포구에서는 배드민턴 협회 제15대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배드민턴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전형적인 실내 스포츠의 하나로서 순발력, 민첩성, 기초 체력 등을 요하는 종목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매력 때문에 동호인 수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남녀노소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생활 체육으로도 자리를 잡았는데요. 마포구에서도 배드민턴협회 창단 이래 현재 14개 클럽, 1,600여명의 동호인이 활동 중이며, 동호인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배드민턴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월 3일 토요일에는 마포구 케이터틀 컨벤셔널 2층에서 마포구 배드민턴협회 제15대 회장 이취임식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김형일 제14대 협회장의 이임식과 더불어 김향희 제15대 협회장의 취임식이 동시에 거행됐습니다. 이번 취임식을 계기로 구민분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마포투데이 홍유정입니다.